여기가 지금 이거 가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를 저기 때 그늘진 곳에서 이리 옮겨 심은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또 하나는 모종을 심은 거는 저 위쪽에 있는데 잘 못하고 있다. 그래서 약해가지고 또 나중에 한번 찍어주고. 줄기가 원래 타니까 상당히 많아요. 여기가 이 나무가 없었는데 일부러 이 나무 하나를 여기다 심어둔 거예요. 왜냐면 타고 올라갈 게 없어가지고 나무 심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여기 뭐 매실을 원해서 심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얘네들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. 어차피 얘들 이 매실 이 나무를 갖다 뽑아버렸던 거거든요. 그래서 살려주는 대신에 얘들 좀 같이 살아가라 그랬더니 매실이 자라고 있어요, 지금. 질긴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터 올고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쟤들이 근데 이거는 쪼아 먹을 거예요. 진짜 많이 알렸죠. 저 밑에도, 저 밑에는 이제 이거 못 자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빌려주고 한다는데, 빌려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그러면, 우리 옆토라도 이거 갖다 덮어줘. 이거는 아까 봤던 것보다는, 굵게 작은.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몰라도 벌써 이렇게 단풍이 들어버렸어요. 그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병이 걸려서 그런가. 왜냐면 저 옆에 있는 거는 병이 안 걸려서 아직 그렇거든요. 그리고 좀 이게 비율도 안 주고 또 얘들 이렇게 막 파다 보니까 이게 뿌리에 여기 굵은 뿌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사장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거. 보기보다 많습니다. 이게 한 개인데.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해서요. 이게 이것도 매장 키운 거라 초반에 그 2-3년 동안은 그냥 가느다란 줄기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돌보지 않으니까 갑자기 얼어서 자라버렸습니다. 이건 한 300 굵은 편이고요. 지름 2cm 된다고 보고요. 이건 지름 2cm 정도 되는데 같이 심은 건데 이거 잘 되는 게 아니겠죠. 이쪽 있는데 여기 열렸고 8mm 정도 열기 이게 다 덮을 수 있다가 상관 하나. 저렇게 망을 해놓고 이렇게 놨고. 근데 이거, 사람들은 그냥 얘들은 더 괴로운데, 얘들은 어쩔 수 없이, 단풍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. 영역이 끊어가지고 너 죽어라 해서, 날개뚱이 괴로운데 사람들은 좋아져. 색감을. 단풍이라는 건 좋아하잖아요. 저는 그래 썩 좋아하진 않아요. 미국 가고 2m 정도 높은 곳에 올라와서 꽃을 찍고 있습니다. 바다를 타고 올라와서. 그렇다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작은 거는 뭐 1.5m 정도 있겠죠. 근데 이게 3m, 4m까지 올라가죠. 저런 건 3m까지 올라가는 것들이요. 이게 밀착시킨 건 아닌데 드문드문 됐는데 이게 포기 번식을 해가지고요. 줄기 뿌리로 나가서 또 중간적으로 멋이 또 이제 접하는 거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뿌리에서 또 여러 개 가닥이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떨기 식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. 그러니까 이렇게 밀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밀식이 돼 있는 거죠. 저절로 자기들이 만드는데. 그러면 이게 인간들 심은 이상 이것도 뽑아서 뿌리 나눠서 또 심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내년 가을 해야 됩니다. 어차피 이건 정제결실이 돼도 겨우 안 되지만 되더라도 개량된 거기 때문에 되더라도 종자 파종을 위해서 번식시키기 상당히 좋습니다. 뿌리 줄기로만 해도 얼마 전에 되는 거고요. 이것보다 한 달 늦게 피는 그냥 삼육국밥.
튤립 잔디포크는 일반적이잖아요. 이거는 종이접은 식도 엄청 잘 되고 뿌리맛 식도 잘 되기 때문에 나물 맛도 사실 나무 맛을 일반인들은 이것도 못하는데 한둘에 피는 약성은 제가 보기 비슷합니다. 네, 계량 중에서 약할 것 같은데 제가 해보면 비슷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삼육국화는 멀리서 보면 돼지 머리가 구분이 잘안될 거예요. 근데 가까이 보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. 또 다르고 삼육 정체 있는데 다르죠. 뭐, 네.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뽑는데 신경 안 썼어요. 이건 아로니아입니다. 뭐 이런 종류 다 여기서 베리라고 하죠. 이 맛은 그칡 있잖아요. 칡 맛이에요, 칡 맛. 그것도 여름에 물먹은 칡 맛입니다. 먹을 수는 있는데 아주 달거나 맛있거나 그런 종류는 아니고요. 이거는 약으로 먹는 종류입니다. 그래서 수약까지 먹을 수 있고요. 그냥 따서 씹어 먹으면 됩니다. 한번 빨리 따다가 그랬는데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.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아로니아. 인대는 밤. 이렇게 해서 먹거나 이렇게 발을 캔다. 한 가만 이상 캔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양을 넣어서 양가득에 여기 정리할 뽑다 보니 뿌리가 막 나와요.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이거는 양분이 없어도 뭐 낙엽을 넣어도 탈거감만 제약용을 많이 만든다. 또그 왕관 이렇게 줄기가 이어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. 제약용을 만듭니다. 왕과, 아, 인디안 갑니다.